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. 오늘은 제가 디지바이스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궁극체의 이제 장점들을 같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진화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도 모았습니다. 이번 강림 던전이 묘티스몬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담이지만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수를 굉장히 잘 줍니다. 드랍률이 좀 상향이 됐나봐요. 그러니까 묘티스몬 가지신 분들은 오늘 정수 모아두면은 좋을 것 같죠. 아, 그래서 뭘 알았느냐. 전 지금까지 궁극체로 진화하게 되면은 아니 능력치가 약간 올라가잖아요. 오,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게 이제 이것만이 장점인 줄 알았습니다. 저번에 이제 이 녀석을 진화시키고 궁극체 개수가 별로 안 늘어서 아 생각보다 안 세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스킬이 총 이제 다섯 개가 있죠. 이 게임에는 2번과 4번 스킬이 패시브 스킬이고 이제 1번, 3번, 5번 스킬이 이제 액티브 스킬에 해당을 합니다. 이제 첫 번째 스킬은 일성부터 쓸 수 있는 필살기에 해당을 하고 누르면 만화 소모가 되면서 사용되는 필살기고요. 세 번째 스킬은 이제 두 턴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스킬인데 궁극체가 되면은 완전체보다 개수가 훨씬 좋더라고요. 제가 디지바이스를 통해서 디지바이스 능력이 만화를 100 회복하는 거죠. 이걸 통해서 계속 자동 전선만 돌리다가 아 디지바이스 안 쓰기 뭔가 아깝다. 손해보는 기분이다 싶어서 한번 눌러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개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이 엄청난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보통 이제 전투 중에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클릭을 하고 위로 들게 되면은 진화를 해서 성숙기면 완전체가 되고 완전체면 궁극체가 되는데 이 진화는 이제 중첩해서는 못합니다. 만화가 이제 100이 소모가 되는데 만화가 200이 있다고 해서 두 번 진화하고 이런 건 안 되고요. 진화는 한 번만 되고 실정 시간이 지나면 진화가 풀리면서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. 그 태화가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화를 소모해서 진화 가능한데 궁극체는 모습이 안 변하고 그냥 진화만 됐다 그러고 체력만 차고 쿨타임만 초기화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턴도 같은 턴 내에서 한 번 더 돌아오고요. 근데 연속으로 진화가 되더라고요. 뭐 사실 뭐 힐러가 있으면은 힐을 해주니까 크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일단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이었고요. 오늘은 진화를 시키도록 하죠. 세 번째 스킬 하면 이거죠. 여담이지만 우리 묘티스모님은 굉장히 세 번째 스킬이 강력합니다.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5%로 3번, 이 녀석이 이제 67%로 4번이고 이제 한 줄이니까 3마리까지 맞출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. 진화하는 거 보죠. 돈 없니 설마? 아니군요. 베놈 묘티스몬. 이 베놈 묘티스몬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1 때는 레이드 보스로 나오고 묘티스몬은 이제 궁극체가 없었죠. 시즌 2부터 이렇게 진화할 수 있게 됐는데 시즌 2는 못 봤습니다. 보시면 약간 뭔가 1에서는 굉장히 거대했거든요. 제가 근데 이 디지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얘는 손이 크고 발이 크니까 원래 거대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즌 3에서 작은 모습을 보고 약간 실망을 했는데 제가 디지몬 스팀 게임 사이버슬로스랑 해커스 메모리를 하는데 이 녀석을 만들어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가 싶기도 하고요. 알고 보니 뿌띠 묘티스몬이었다. 스몰 묘티스몬이었다. 이런 부분이고요. 계속 볼까요? 카오스 플레임 인페르노 바뀌었죠. 이것도 좀 봐둘 걸 그랬다. 이거는 뭐 비슷하겠죠? 이게 중요하죠. 53.9%로 6번 준다.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세진 거? 한 1.3배 정도 세진 건가요?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. 근데 사실 뭐 이번 디지바이스가 생기고 이 세 번째 스킬을 쓰기 전에 게임이 끝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강해진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. 총 이제 궁극체가 3마리가 됐죠. 말로 하고 보니까 좀 별게 없네요. 뽑기라도 할까요? 생각보다 내용이 없네. 이번에 모바일 게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상으로 편집 올릴 만한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올라가는 영상이 될 겁니다. 다음 업데이트 때가 되면 할 거기 때문에. 아 사실 전에 그 하트 문장이 나왔잖아요. 굉장히 좋아서 다른 게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. 이렇게 나왔습니다. 4개짜리가 좋은 것 같고 4개짜리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안 쓰는 게 나았죠.
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합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레벨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 매겨볼까요? 사라집니다. 아 이래도 470이면은 왜 470이죠? 분명 1000이라 그러지 않았나요? 하나 조그만 거 하나가? 어? 왜 700만 올라가? 1730 어?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궁극체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궁극체로 진화하게 되면은 진화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정수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수를 주는 날짜에 받아먹거나 뽑기를 해서 이제 나와줘야지 진화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렇게 진화를 시키면은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. 진화하면 스킬 개수가 올라가는 게 표시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올라간다는 점. 그리고 이 녀석은 놀랍게도 공격력보다 방어력이 높다는 점. 이 녀석은 진짜 돌연변이네요. 얘는 미러전이 되면은 서로 데미지가 0이라서 안 죽더라고요. 끔찍합니다. 자동차 돌렸다가 피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와 다음에 업데이트가 좋은 게 나오고 재밌는 게 나오고 그럼 그것만 올라가던가 다음 주 업데이트랑 합쳐서 올라가던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. 이번에 디지바이스라는 재밌는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카페를 보니까 오메가몬 X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저는 X항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DR못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. 디지몬을 좋아하는 거지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. 뭐 당장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뿅!